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번 눈길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눈길이요? 네, 눈이에요, 이제.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서 앞유리 창에 있는 눈만 치우고 주행하면 안전하다. 여러분 차 여기만 이렇게 딱 끄고 딱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백미러도 안 보이고 왼쪽차도 안 보이고 옆차로도 안 보이고 다안 보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길 운전하실 때는 차량의 모든 부분에 쌓인 눈을 싹 치우고 주행을 해줘야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풋브레이크와 엔진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해 하는 게 눈길 운전의 기본이고요. 스노우 체인을 했다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평상시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행을 합니다. 네. 특히 스노우 체인한 상태로 속도를 빨리 내게 되면요, 속도도 잘 나지도 않지만 도로 파손에 또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스노우 체인을 하고 운전을 하는 정도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거잖아요. 고속으로 운전을 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운전자 앞유리창만 치우고 운전한다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34번 블랙 아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요거 지반과 아스팔트 위에 얼음이 얇게 어는 요 현상이거든요. 블랙 아이스라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새벽에 발생하고 그래서 또 아주 위험합니다. 그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래요. 서행을 하면 블랙 아이스가 나타나도 대처하기가 쉽다. 그죠? 블랙 아이스다 판단이 되면 오른쪽으로 비켜도 되고 밟고 지나가다 하더라도 서행이기 때문에 사고 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또 조향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얘기고, 그늘진 곳이나 터널 입출구에 나타나기가 쉽죠. 그죠? 터널 입출구 산 있으면 여기 터널의 입구에 터널의 그림자가 지면서 여기가 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산의 그림자가 지면서 또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블랙 아이스가 생성되기 쉽죠. 맞는 얘기고요. 겨울철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쉽게 발생한다. 그죠?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그리고 운전자가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이게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하면 이게 그렇게 위험할까요? 다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운전자가 쉽게 눈으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다. 조항이 틀렸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35번.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은 이런 상태예요, 지금. 앞에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예요. 항상 법정 속도의 20%만 감속해서 주행을 한다. 이게 틀렸네요. 이거는 가시거리 100m 이내면요, 50% 감속하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있는 얘기입니다. 또 구부러진 도로를 지날 때는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한다. 이게 틀렸네요. 전조등 반드시 켜줘야 됩니다. 안개 꼈을 때는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소리로도 확인을 한다. 그죠? 이거 창문 내려가지고 소리로도 듣고 이런 것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맞는 얘기고. 자신의 운전 능력을 믿고 주행을 한다. 아니죠. 네. 안개 낀 도로는 사실 거의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속으로 속도 감속하고 소리도 들으면서 안개 등 미등 다 켜고 안전하게 주행을 해야 되죠. 이건 답이 바람직한 운전 방법을 찾는 거니까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소리로도 확인하라고 했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6번.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바람직한 운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안개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뒷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차폭등과 미등과 전조등을 켠다 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앞에 다 무립자가 이렇게 다 껴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등을 켜도 그냥 뿌예 보일 뿐이지 앞차가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하향등이나 안개등을 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앞차와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상향등을 켜고 있으면 앞차가 눈부심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위험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죠. 거리가 먼 거니까 상향등 켠다고 했던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답 볼까요? 안전거리 확보하고 속도를 줄인다 맞고요. 습기가 맺혀있을 경우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시야를 확보한다. 어떻게든지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437번. 도로교통법상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대요. 감속운행 얼마나 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요런 문제 어려운 문제죠. 계산 문제죠. 볼까요?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는요, 매시 90km로 최고속도가 제한이 되고 있죠. 근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감속을 해야 되냐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나오는 얘기죠. 100분의 20이라면 20% 감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90이고 100분의 20을 감속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90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8km/h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시 시간당 72km가 되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38번. 주행 중 벼락이 칠때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천둥번개가 보통 같이 치죠. 이런 벼락 칠때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큰 나무 아래 잠시 세운다. 아니죠. 큰 나무 쪽으로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공중으로 솟아있는 쪽, 날카로운 쪽으로 번개가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치하는 게 건물에도 보면 피뢰침이라고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건물에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이유가 요 번개는 뾰족한 쪽으로 딸려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번개는 이쪽으로 치게 돼 있어요. 네.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그만큼 감전의 우려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안 되고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답 같은데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가 여기 도로에 이렇게 있잖아요. 번개가 이렇게 치더라도 차가 접지, 즉 땅에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이 땅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거 벼락칠 때는 차 창문 닫고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안전해요. 그다음에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건물 벽이 이렇게 있으면 바짝 붙어 있으면 전기가 이렇게 맞고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피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벼락이 자동차에 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차 밖으로 피신한다. 차 밖으로 피신하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걸어가면 내가 또 도로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벼락이 나 쪽으로 이렇게 치게 되죠. 차 밖으로 피신하면 안 되고 차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건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고 있는 거니까요.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맞고요.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답이 됩니다. 439번. 운전 중 발생하는 현혹현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현혹현상 뭐냐면, 우리 눈뽕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전조등 쌍라이트 딱 켜가지고 눈이 확 부수는 거. 그 현상이 현혹현상이라고 해요. 가장 타당한 거 골라보래요. 현혹현상은 시력이 낮은 운전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죠. 시력 아주 좋은 사람도 안 걸릴 수가 없죠. 또 현혹현상은 고속도로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이다.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요. 주로 동일 방향 차량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니죠. 반대 방향 차량이 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주행 중 잦은 현혹현상의 발생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죠. 앞을 자꾸 못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답이 이거 4번. 가장 타당한 거니까 주행 중 잦은 현혹현상의 발생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되겠습니다. 440번.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눈뽕 피하는 법 어떻게 해요? 불빛이 전면으로 쏘아지는데 그때 그걸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눈동자가 그걸 바라보면 안 되고 보이긴 보이더라도 초점을 거기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눈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자기 차로 아래쪽 보면 위험하고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을 바라보면 전방도 보이고 우측도 보이고 그래요.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 눈부심 현상에 걸려들게 되죠. 이쪽을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이쪽 보지 마시고 이쪽 보시면 이쪽도 어느 정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눈은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가늘게 뜨면 안 되고요. 네. 답은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1번. 야간 운전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야간 운전이요. 해가 지고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도 운전자의 시야가 잘 확보되면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밤에는 무조건 전조등 켜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안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2번. 야간은 주간보다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좋아지므로 감속 운전한다. 이거 맞습니다. 네. 야간에 감속 운전 잊지 마시고 전조등 불빛이 앞차의 뒷부분을 비출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하여 운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조등 불빛이 SUV 같은 경우는 차체가 이렇게 높죠.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체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밑으로 쏜다 하더라도 이 운전자가 눈부심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매너가 아니죠.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장애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선을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둔다. 야간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은 시선을 멀리 둬서 최대한 정지거리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가까운 곳이 틀렸네요. 그래서 야간 운전 시 안전한 운전 방법은 야간은 주간보다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므로 감속 운전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442번. 다음 중 자동차의 전조등, 이륜차 제외합니다. 자동차의 전조등, 차폭 등 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밤에 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하는 경우 모두 켜야 되죠.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하는 경우 있는 거다 켜야 됩니다. 주차 위반으로 도로에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견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예요. 견인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요. 견인차가 여기 있으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견인이 끌고 가고 있는 이 차요. 이 차는 모든 등다켤 필요가 없겠죠. 뭐만 켜요? 미등하고 차폭등하고 번호등만 켜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 전조등은 안 켜도 됩니다. 왜냐면 앞에 견인차가 알아서 켜고 가고 있으니까요. 네. 모두 켜야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이건 3번이 답이 되겠고 터널 안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모든 등다 켜야 되죠. 네. 그래서 모든 등을 켜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주차 위반으로 도로에서 견인되는 자동차는 다 켜지 않아도 됩니다. 3번이 답이죠. 443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고장으로 운행을 할 수가 없대요. 그때 어떻게 해요? 1번. 비상전멸등을 작동한 후차 안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신고한다. 2차 사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차 안에 있으면 위험하고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를 시키고 나는 안전펜스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보통 펜스들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갓길이 여기 있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대놓고 넘어서 나가 있으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 안전펜스를 의지해서 안전하게 나가 계셔야겠죠. 보니까 트렁크를 열어놓고 고장난 것을 확인한 후 군한차를 부른다. 물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차를 오른쪽으로 빼는 게 더 중요하죠. 갓길로 이동시키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뭐 보닛 트렁크 여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차량을 이동시켜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 차에서 내린 후 차 바로 뒤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차가 서 있으면요. 여기서 서서 이제 막 손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한다는 건데 차 여기 와서 충격하면은 현장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반드시 빠져서 안전펜스 옆으로 넘겨서 여기서 대기하면서 구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네요. 네. 이게 제일 우선해야 될 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이동이 가능하다면요. 가장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고장 자동차의 이동이 가능하면 갓길로 옮겨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되겠습니다.